손끝이 부러뜨도록 봉투를 붙여도 어깨가 내려앉도록 망리를 해도 방사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가 사람이야. 어? 제가 3학년 2학기쯤 됐을 때 학교에서 작은 영화를 지킵시다 뭐 그런 작은 영화 상영회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외대에서도 하고 뭐 그러니까 85년 무렵이 서울에 있는 대학가에 영화 서클이 하나둘 생기던 해였거든요. 물론 얄라셩은 서울대 얄라셩은 그 이전에 생겼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85년 여름에 학교에 영화 서클이 있는 줄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가 그 영화 상영회를 통해서 뭐 8mm, 16mm 그런 영화들을 단편 영화들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아 저런 영화 나도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 얘기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극장에서 봤던 이런 큰 영화들은 그냥 그거는 그냥 영화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냥 영화. 그리고 80년대 때는 한참 그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에 의해서 그런 걸로 이렇게 민중들을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가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영화들이 다 뭐 에마 부인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극장에 거의 가지 않다가 이장호 감독의 바보 선언 이런 게 나왔을 때 선배들하고 같이 보러 갔거나 꼬방동네 사람들 배창호 감독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장선우 박강수 감독이 이제 90년대에 주로 대표적인 감독이 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그게 이제 내가 그런 감독이 되리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단지 8mm, 16mm 영화를 보면서 그 어설픈 아마추어 영화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영화인 거죠.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고 그래서 나도 저런 영화 만들고 싶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도 영화 서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서클에 그래서 들어가게 됐죠. 그 영화 서클 시절부터 영화 운동 이렇게 했던 작은 영화 뭐 이런 대한 영화 이런 영화 운동을 준비했던 분 그 선배 또 동료 이런 사람들이 88년도에 민족영화연구소라는 걸 창립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거기로 합류를 해서 88년부터 90년까지 민족영화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민족영화연구소가 89년 무렵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거기 뭐 계속 감시도 있고 제작과 연구를 좀 분리해야 될 필요도 있고 좀 커지고 이러면서 제작 쪽으로 가는 이제 한겨레 영화제작소라는 이름의 그게 89년도에 봉천동에 중앙시장 근처에 어디 공간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한겨레 영화제작소라는 이름으로 영화 제작만을 좀 더 특화한 거기서 이제 저는 더 활동을 하고 그렇지만 다 이렇게 같은 단체였죠. 또 한겨레 영화제작소는 이정화 선배가 이제 대표를 맡고 영화를 만드는 주로 제작하는 저는 이제 제작 실장 실무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그때는 제가 어쨌든 영화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영화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한 3년간 한 20편 정도의 비디오 교육물이라든지 다큐 이런 거를 선전물 그때는 운동에 철저히 운동의 입장에서 만들었던 거라서 완전히 프로파간다였어요. 선전선동. 그리고 아무래도 그 러시아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기반한 그런 걸 만들어야 돼서 그런 형식에 맞춰서 모든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교조적이고 지금 보면은 좀 경직된 그런 영화들을 만든 셈이었는데 그래서 노동자 그때 왜냐면 88년,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그리고 88년 노동법 개정 이후에 노동조합이 민주노조가 막 생겼잖아요. 근데 이들을 교육할 자료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교조 같은 거가 생겼는데 교육 자료, 영상 자료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로 막 배포가 되고 그다음에 재야 단체 그런 데서도 교육용 자료, 비디오 테이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만들었다 하면 200개, 300개씩 카피를 해서 판매도 하고 판매는 한 10,000원씩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고 뭐 대여 같은 것 때요, 뭐 4,000원 막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그게 돈이 꽤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처음에 그거를 공간을 얻고 할 때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뭐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당시에 꽤 큰 돈이었는데 그걸 모아서 공간도 얻고 월세도 내고 집기도 마련하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면 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수익이 발생을 해서 그걸로 우리가 한 30만 원씩 제작원들 활동비도 지급을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 500만 원 정도가 쌓여가지고 이걸로 우리 그러면 극영화를 만들자. 16mm 카메라도 또 샀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90년도가 되어서 이제 그 우리가 그동안 적립된 돈으로 극영화를 만들자. 우리도. 그래서 이제 16mm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늘 아래 방앗간, 왜냐면 90년도에 88년 88 올림픽 이후에 그 집값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처음 한국 현대사에서는 처음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상계동 올림픽도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 90년도 한해 동안에만 3, 4월 두달 동안에만 한뭐 20명 가까이가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여서, 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기획회의를 하고 시나리오를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 같이 제작원 중에 이유미라는 분이 시나리오를 맡아서 또 쓰고, 이제 물론 공동으로 기획을 했지만, 그리고 연출은 뭐 제가 하는 걸로 됐고, 그게 다들 스태프들을 하고, 그렇게 그거를 기획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됐죠. 촬영 기간은 아마 굉장히 몰아서 했을 것 같아요. 뭐 10회 이내로 끊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기억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씬별로 장소가 이제 그 부부가 사는 집이 있잖아요. 사돈네 집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아내가 아파트 파출부 생활하니까 아파트 그거 하루 김치 담그는 장면, 그 마당 씬, 그다음에 내부 씬,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씬, 낮밤 있고, 그다음에 뭐 거리 밤거리 이렇게 술 마시고 뭐 술집 뭐 이렇게 해서 아마 10회 안쪽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필름이니까 필름 많이 쓸 수도 없잖아요. 한 500만 원 제작비를 했어요. 그뭐 현상, 후반 작업까지 다 해서 500만 원으로 뭐 먹고 쓰고 뭐 이런 거다 해서, 그다음에 뭐 우리 개런티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출연료도 아마 배우분들만 조금씩 드렸나? 교통비 뭐이 정도로. 그러고 우리들은 다 그냥 노개런티로 했던 거죠. 캐스팅 작업 들어가서 그때 파업전야에 출연했던 배우들도 몇명 여기에 출연하거든요. 예. 그 공사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파업전야에도 나왔던 배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욱더 제가 잊지 못할 거는 김호철, 우리 80년대 90년대 노동가요의 대명사 김호철 씨한테 음악을 부탁드려가지고 작곡을 해주신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음악 작업을 위해서 김호철 선배가 사당동에 그때 녹색병원 거기서 이제 수의 일로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노래 만들고 이러던 시절이고, 친구가 하는 사당동역 근처에 비디오 가게에서 낮이면 죽치고 이렇게 뭐 바둑 두고, 그리고 노노단, 노동자 노래단이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글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친구가 하는 비디오 가게, 지금은 물론 없어졌겠죠.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노동자 노래단 거기 사무실, 연습실에 또 같이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단체를 해소를 최종적으로 90년도에 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 충무로로 갔고, 근글이 내가 혼자 남아서 90년도에 이제 극영화 그거 마친 후에는 정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저와 밖에 없었거든요. 그 상태에서도 전태일 기념사업회에서 의뢰가 왔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1990년도에 전태일 그 20주기 어머니 회갑 딱 그렇게 된 해여가지고 기념 영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VHS로 제가 11월에 그거 상영하는 거 만들어준 게 저의 마지막 작업이었어요. 그게 이제 전태일 기념, 그때는 제 이름도 안 넣고 전태일 기념사업회 제작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지금 전태일 기념관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푸른 영상, 이제 김동원 선배가 94년 무렵인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집에 이렇게 늘 끌고 다니던 그 박스, 옛날 촬영했던 테이프라든지 87년 6월 무렵에 촬영했던 8mm나 뭐 이런 것들, 6mm 영상들, 그런 거를 푸른 영상 쪽에 가서 거기는 이제 그런 거 계속 사용하니까
제가 이렇게 줬어요. 혹시 쓸 일이 있으면 써라. 그래서 이제 김동원 감독님 명성 그 6일의 기록 그 영화의 자료로 또 쓰기도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뭐 한겨레 영화 제작소 이런 거뭐 활동할 무렵에 민영년 이런 거다 있을 무렵에 독립영화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 명칭을 독립영화라고 하자. 그전에는 뭐 대한영화, 뭐 작은영화, 뭐 소형영화 이렇게 불렸다면 독립영화라고 명명하자. 그래서 이제 대한극장 옆에 조감독협회 뭐 사무실 있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 좁은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모여서 회의하고 하면서 독립영화협의회 준비 모임을 가지고 뭐 창립을 하고 그게 아마 89년도죠. 그래서 거기서 독립영화협의회 창립하자마자 그때 뭐 독립영화협의회도 충무로 영화인들과 함께 또 조감독협회 조협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요. 충무로 영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런 운동을 좀한 거고, 그 다음에 독립영화협의회 워크숍을 해서 제가 일기 때 다큐멘터리 워크숍에 조교를 했었어요. 저희가 그 하늘 아래 방앗간 찍었던 카메라가 글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계속 거기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워크숍을 계속 지속했죠.